이제 다윈이 진화론을 얘기를 했을 때는 유전자가 뭔지 모르는 시대였어요. 뭐. 그래서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진화될 수 있다라는 말을 못 했어. 그래서 그냥 무슨 뭐 형질의 변화 뭐 이제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이 다윈도 뭐가 변하기 때문에 진화한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고 뭐가 변한다면 그 변하게 하는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다윈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윈이 처음에는 그 에너지가 뭐겠느냐. 그래서 그 에너지를 하나 상상을 했어요. 이 자연에는 그런 에너지가 존재한다. 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그런데 뭐 하는 에너지냐. 진화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진화의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갈까? 예를 들어서, 한 생물체가, 이제 우리가 뭐, 아메바가 생겨서, 그 다음에 뭐가 생기고, 이제 이게 진화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고, 어디를 튈지 몰라. 모든 가능성이 다 있는데, 이 방향을, 이 진화 방향을 일로 갈까, 일로 갈까 하다가, 일로 가는 것을, 다윈은 뭐라 그랬냐면은, 이 여러 방향들 중에 뭐 하는 힘이 있다? 예. selection이라고 합니다. 뭐라. 선택.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choice인데, selection이란 말은 여러 개 중에 하나를 끄집어낸다는 게 selection입니다. 그래서 막 쉽게 말하면 choice, 선택이죠. 그래서 이 자연계, 자연은 nature 아닙니까? 그렇죠? nature. 이 자연의 selection을 하는 힘을 force라고 합니다. 그, 막, energy죠. 그래서, 다윈은 한 생물체가 진화 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서는 이 자연계, 그래서 natural selection force라는 이 힘의 존재를 제시했습니다. 사실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 다윈이 말한 natural selection. 자,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는 자연 선택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연 선택력의 존재를 제시했어요. 그러다가 다윈의 그 종의 기원이란 책이 1판, 2판, 3판 이제 잘 팔렸어요. 그때는 전부 다 종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야, 이게 신이 없다는 얘기가 맞네. 그래서 쭉 가다가 4판째인가 5판째인가 가서 다윈이 이걸 고칩니다. 그래서 어떤 창조주에 의한 이 내추럴스 자연 선택력이란 것이 창조주로 붙어 나오는 어떤 에너지가 아닌가라고 이제 변화시키는. 그로부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 무신론적 이게 다윈이 은근히 뭐예요? 유신론적으로 이제 가다가 다윈이 죽었어요. 근데 다윈의 그 무신론적 진화론을
받아들인 이제 그 후배들이 야 이거 다윈이 유실론으로 갈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아예 이 힘이 있다는 것을 취소해버렸습니다. 후배 학자들이. 그리고 그 힘의 존재 대신에 뭘 얘기했냐면 그냥 자연이 선택한다. 그냥 자연이 선택한다. 그래서 natural selection이라고 하고 force는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진화론은 자연 선택이야.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맨델이 유전자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유전자가 변한다면 변하기 때문에 진화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진화라는 것은 무엇을 넘어서 변화하는 거예요. 어떤 경계선을 지나서 변화하는 겁니다. 종의 경계선을 지나서. 그거를 이제 다윈은 종의 경계선이 지난다. 네. 지난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진화라고 얘기는 할 수 없고, 자, 병에 건강하다가도 병에 걸리도록 퇴화도 할 수 있고, 퇴화했다가 뭐예요? 다시 치유되도록 진화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환경에 따른 하나의 뭐예요? 유전자의 변화가 오는데 그 변화는 종 안에서의 무엇이다? 종 안에서 종의 경계선을 넘지 않는 종의 경계선을 넘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도 없어요. 네. 화석으로 뭐 종의 경계를 넘어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무런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그래서 뭐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 뭐 하는데 그거는 다 학자들만의 견해가 달라. 그래서 이 종의 경계선을 넘었다 하면 넘는 것이 진화론이라고 하면 또 그게 맞다면 인간과 원숭이 사이에 지금 종의 경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생명체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거 없어요. 종이 탁탁탁탁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각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재 종의 경계선을 경계선에 어정쩡해서 자 여기에 원숭이가 있고 여기에 인간이 있다면 이 중간쯤 이쯤 되는 그렇죠. 생명체들도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 전혀 없거든요. 그런 거는. 아직도 원숭이는 원숭이고 인간은 인간이에요. 아시겠죠? 그 중간 과정을 볼 수 있는 그 볼 수 있으면 참 재밌겠죠. 아주 흥미로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뭐 진화 뭐론을 우길 필요도 뭐예요? 없어. 보면 진화야. 근데 아무리 봐도 진화된 연구 가치는 않잖아. 왜? 중간 단계의 생명체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 여기서 뉴스타트 하는 얘기는 환경을 선택하면 그 선택한 환경에 대한 뭐요? 적응입니다. 그래서 진화는 우리가 영어로 evolution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evolution. 이제 진화입니다. 진화.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유전자의 변화는 뭐냐면은 적응입니다. 적응. 새로운 환경에 뭐요? 적응할 때 유전자의 변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adaptation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스티븐 호킹스 박사가 그 시간과 이 공간과 이 전체 물리학의 원리를 설명하는데 이제 거기에도 결국은 물리적 에너지로 모든 별들이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는 중력이 있어야 되고 그건 뭐 힘의 작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힘의 출처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물리적 힘의 종류가 몇 가지라 그랬습니까? 네 가지 그렇죠? 그 힘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거기에는 아무 물리학자들도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라는 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출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몰라요. 지구가 인간을 땡기고 있는데 이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거를 한번 잠깐 봅시다. 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질. 자, 여기 커피잔이 나왔습니다. 자, 커피잔이 플라스틱이든지 그게 뭐 사기든지 그게 뭐 도자기든지 간에 모든 물질은 다 뭘로 구성이 되어 있다? 원자입니다. 그렇죠? 원자. 자, 원자를 보면 여기 가운데 원자 핵이 있죠. 오늘 원자 핵. 원자 핵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 핵 주위로 뭐가 돌고 있어요? 예, 전자가 돌고 있어요. 그 전자들입니다. 전자는 각자의 궤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근데 원자 핵을 보면 이 원자 핵 안에 이런 다른 색깔, 분홍 색깔 이런 색깔의 입자가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보면 자, 이게 이제 원자 핵이에요. 자, 이게 원자 핵이고 원자 핵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는 돌고 있는 전자입니다. 여기 전 그러니까 안 보이죠. 하도 빨리 돌고 있어서 자, 이 원자 핵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원자 핵을 구성하는 양성자가 있고 양성자는 양전기를 띠고 있어요. 이거는 노란색 입자는 중성자. 전기를 띠고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이 원자 핵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뭘 보고 있는지 아세요?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기적이에요. 이렇게 돼 있다는 게 원자 핵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은 뭐가 작용할 때 생기는 거예요? 어쩌네요. 공부했잖아요. 예? 네? 생명이죠. 생명의 본질은 영적 에너지입니다. 아시겠죠? 영적 에너지가 작용할 때는 세상에 썩을 계란도 뭐요? 안 썩고. 예. 네. 그러면 계란이 뭐가 돼요? 병아리가 돼서 나오는 이런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적인, 이것도 기적이에요. 이게 왜 기적인가요? 여러분, 그, 계란도 말입니다. 저도 방 안에서 계란을 부화시켜 봤어요. 제가 이 생명을 강의하기 때문에 이 생명체가 생명으로 말미암아 탄생하는 것을 제가 좀 보고 느끼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화기를 하나 샀어요. 요만한 상자인데. 그래서 그 계란을 한꺼번에 한 20개씩 집어넣어서 21일을 방 안에서
해서 그 병아리가 태어나는 걸, 그런 걸 이제 실제로 보니까 더 실감이 나요. 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아, 지금 부화기 안에 38도를 다 유지해주고 있으니까, 그 부화기 펴면 그 몇 도인지 딱 그거 나타납니다, 숫자가. 근데 38도가 되니까 뭐요? 생명이 막 오고 있다. 이런 거를 뭐예요? 상상을 하면서 봐야 돼. 예. 상상. 상상을 하면서 그걸 보면, 여러분, 아, 그 스무 개 중에요. 썩는 게 있습니다. 왜 썩을까요? 예? 뭐가 없어서? 생명이, 그렇죠. 그런데, 예, 생명이 안 오면 썩습니다. 그렇죠? 계란은 생명이 안 오면 썩게 돼 있어. 왜 생명이 안 올까? 무정란이야. 아시겠죠? 근데, 계란을 외부에서 보고, 그게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 이 계란이 무정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계란 깨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씨눈 있죠? 씨눈 안에 유전자가 있어요. 그 씨눈을 현미경으로 보면 엄마 유전자, 아빠 유전자 다 있다고. 그러면 그게 유정란이고, 유정란이면 생명이 와요. 무정란이면 생명이 안 와. 안 먹어도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지전능, 초인간적, 초자연적 에너지가 생명이라는 거죠. 이것도 생명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기적이에요? 이게 왜 기적인가? 지금 이 원자 핵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 형성돼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게 기적이라고. 이제 이것이 기적인 줄 알아야 여러분이, 나 자신, 여러분 각자가 얼마나 기적적인 존재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병아리들이 구멍을 콕콕 뚫고, 예, 예, 태어나고 이런 걸 보니까요. 그러면서, 아, 예, 이제 계란일 때도 생명이 와서 결국 계란을 병아리로 만들었지만 요 병아리들이 어떻게 해요? 커가는 걸 보면요. 응. 엄마가 없어도 이제 커서 이제 방에다가 이제 이렇게 박스 해가지고 내놓고 다 하면 누가 엄마가 되게? 우리가 엄마가 됩니다. 예. 그럼 나중에는 이 엄마가 안 보이면 난리 납니다. 삐약삐약! 예. 참 재밌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생명을 그냥 생각만 하고 상상만 하던 생명이 실제로 뭐예요? 그런 걸 다 보면, 이야, 생명이 역시 있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 자, 생각의 차원, 상상의 차원, 자, 생각의 차원, 생각의 단계, 그 다음에 상상의 단계, 그 다음에 무슨 단계가 돼요? 믿음의 단계가 됩니다. 아, 생명이라는 게 과연 뭐예요? 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진짜 믿게 돼요. 믿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병아리들이 잘하는 걸 보면 생명이 병아리를 키우고 있다라는 것이 뭐예요?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뭐예요? 즉, 안 보여서 몰랐는데 상상만 할 뿐이었는데 믿음이 탁 오니까 뭐예요? 저거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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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생명 오잖아. 그래서 병아리가 크잖아. 그게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바라는 것의 바라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요. 바라는 것. 아, 생명이 오기를 바란다. 생명이 오면 내 T세포 유전자가 켜지겠지. 내 T세포 유전자가 켜지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다 죽여주겠지. 라고 내가 그거를 믿고 상상하고 결국은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난 내 진짜 바라는 것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그 말을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이게 깨끗이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히브리서 11장에 쓴 걸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제가 방금 얘기하는 체험을 뭐예요? 하고 체험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 안 해본 사람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암 걸리신 것이 이게 굉장한 복이라는 걸 아세요. 생명이 있고 그거 내가 생명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바람이 실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 그 바람이 그 바람을 그래서 생명이 있으니까 낳을 수 있고 지금 낳고 있다는 상상의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드디어 치유라는 여러분이 몸에 실제로 나타나는 실제 상태, 실상으로 여러분이 회복돼서 여러분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이 너무나 뭐요? 당연해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네. 자, 이게 왜 기적인가, 이게. 혹시 설명할 수 있나? 와, 맞아요. 응. 대학생이야, 고등학생이야? 대학생. 무슨 과 하냐? 어? 계약. 아, 제약. 약대생이네, 그러니까. 맞아. 약대생이면 화학 공부해야지. 그렇죠. 예. 네. 화학적으로 이거 기적입니다. 왜냐면은, 이 노란색 중성자는 전기를 띄고 있지 않습니다. 전기를 안 띄고 있으면 갖다 붙여놔도 그냥 붙어 있어요. 띄면 또 떨어지고, 뭐, 그래요. 전기가 없으니까, 에너지가 없으니까. 근데 이 양성자는 양전기를 띄고 있어. 근데 이 좁은 원자 핵 공간 안에서 양성자끼리, 양전기를 띄고 있는 양성자끼리 어떻게 해요? 밀착해 있습니다. 이 기적이에요. 왜 기적이에요? 양성자끼리는 어떻게? 반드시 밀어냅니다. 플러스 플러스. 여러분 자석도 북극 갖다 대면 뭐예요? 다 밀어내거든요. 저게 밀어내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아시겠죠? 이게 저는 그 호킹스 박사의 저 글도 제가 좋아하는데 호킹스 박사 글을 읽으면서 우주도 이 자체가 우주예요. 왜 그러냐면 밀어내는 힘도 있지만은 저게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고 있지만은 붙어 있는 이유는 뭐예요? 뭐 때문에 붙어있어요? 지금 이게 분명히 밀어내야 되거든요. 밀어내면 원자핵을 형성할 수가 없어요.
이게 실제로는 어떻게 돼야 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팍 하고 폭발하고 다 없어져야 돼. 근데 그렇게 돼 있는 게 기적이라 이 말이에요. 자, 저렇게 저 형태를 저 상태를 유지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폭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뭐가 있어야 돼? 왜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에너지가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그 에너지의 존재를 모든 물리학자들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핵력이라 그래요. 핵력. Nuclear force. 그래서 그걸 또 Nuclear strong force. 핵강력이라고 우주도 보면 밀어내는 것을 못 밀어내게 하는 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적으로 작용하는 그 지금 물리학자들이 있다고는 인정하지만 그 힘이 어디서 온 거냐 이거예요. 그거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 닐스 보헌이, 아인슈타인이니, 슈레딩거니 이런 최고로 유명한 과학자들은 그 에너지는 우주 속에 있는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우주심, 우주의 마음이다. 또는 뭐 이제 영어로는 뭐라 그러냐면은 cosmic이란 우주죠. cosmic consciousness 우주 의식이다. 그러니까 왜 뜻에는 힘이 있잖아. 그렇죠? 자, 영이 우리에게 뜻을 줍니다. 그 뜻 자체 속에 뭐예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 결국은 그러니까 뉴턴도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했고 그래서 이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뭣도 모르고 평안하게 앉아서 강의 듣지만은 지금 그 에너지의 주체는 누굴까? 그래서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마음의 그 마음의 소유자를 창조주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면 태초에 무엇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이 있다면 이 우주에 말씀이 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우주심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말이기 때문에 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뭐가 되니? 육신이 되니. 말씀이 인간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면 그건 뭡니까? 에너지가 뭐로 됐다? 물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물체가 될 수 있게 없게? 그까지는 안 갔나? 그게 상대성 원리죠. 그렇죠? 아인슈타인. 예. 그래서, 에너지와 뭐예요? 물체, 시스퀘어.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질량, 에너지. 이거는 빛의 속도 해가지고 본질적으로 모든 에너지는 물체가 될 수 있고 물체가 다 뭐예요? 결국은 에너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야, 이 현규.
지금 창조주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형규가 폭발하지 않도록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 때 우리는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래서 거기서 힘이 난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다 폭발하지 않도록 이러고 있는 그를 뭐라 그래요? 나를 돌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주심은 사랑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모든 그래서 우리 원자 핵 하나도 그렇게 돌보고 있을 뿐 아니라 인간 하나도 그리고 뭐요? 더 나아가서 은하계 온 우주도 그 힘으로 돌보고 있는 거죠. 그 힘이 여러분에게 작용하면 죽은 것도 살 수 있는데 병 하나쯤 낫는 거는 불도저 앞에서 삽질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걸 진리는요 어떤 부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뭐요 모든 부분에 통째로 그래서 보편 타당성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뉴스타트는 이런 보편 타당한 이 우주적 진리 속에서 우리의 유전자가 회복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예, 얘기하는 거지. 건강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 치료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요법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이 진리 속에, 그 진리의 핵심은 결국은 에너지고, 그 에너지의 본질은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그 사랑 속에, 생명 속에 두기로 선택을 하면 그 생명은 치유하는 힘이기 때문에 치유 현상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뉴스타트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과학자들은 다 그 힘을 그리고 보면요, 그리고 보면 이 원자 핵 주위를 전자가 막 돌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돌고 있어. 그런데 전자도 하나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 물질이에요. 이게 돌고 있는데 이 돌고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왜? 왜 기적이에요? 그렇게 전자가 빨리 도는데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 돌리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니까. 아시겠죠? 자, 그것도, 그래서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막 돌고 있다는 자체도 기적이고, 그 다음에 또 기적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인생을 살면서 이 기적을 보기 시작하면 인생은 살맛이 납니다. 왜 우리가 기적 속에서 살고 있어? 예. 네. 자, 또 기적은 뭐예요? 그런 빠른 속도로 어떤 물질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이 무거운 쇳덩어리를 쇠줄을 매 가지고 어떻게 해요? 크, 그 올림픽 할 때 이 뭐 예? 포환 예. 투포환이라고 그러죠. 빨리 돌릴수록 무슨 힘이 세져요? 원심력. 멀리 날아가 버리려고 하는 힘이 막 강해집니다. 원심력이 대단한 거예요. 전자가 받는 거죠. 왜? 빨리 돌리는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이 강해서 더 빨리 돌수록 더 원심력은 뭐예요? 그 이게 서로가 모순되고 있는 거예요.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 안 되거든.
그럼 전자가 안 떨어져 나가기를 원하지 않는데 왜 또 돌려? 그게 서로 모순, 그래서 이 우주에는 서로 모순되는 힘이 조화롭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흑 에너지라는 게 나옵니다. 연구를 하면. 그게 모순되는 그런 에너지예요. 이게 뭘까? 그래서 에너지, 그 에너지 이름을 뭐라고 붙였게? 모른다는 뜻에서 암흑이라고 부른 거예요. 모르는 에너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크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거는 결국, 그러니까 모든 모르는 거는 창조주로부터 나오는. 왜? 그게 있어야 유지가 되니까. 근데 이 전자가 돌려면 어떻게 돼야 돼? 돌면 이 전자가 여기 있던 전자가 어떻게 돼? 다 튕겨나가 버려야 돼. 튕겨나가 버려야 돼. 안 튕겨나가는 이유가 뭐게? 마찬가지. 튕겨나가지 않도록 하는 에너지가 존재하니까. 그 에너지를 전자기력이라 그래요. Electron Magnetic Force. 이렇게 돼 있어, 우주는. 모든 물건이. 그러니까 이 눈꽃만 한 거 하나부터 뭐요? 그 우주까지 모든 원리가 똑같다고. 그 원리를 우리가 따라서 살면 건강할 수밖에 뭐요? 없죠. 근데 그 원리가 사랑인데 우리는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영적 에너지, 엉뚱한 영적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전기가 다 그 에너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적이죠. 다 기적이죠. 모든 것이. 그래서, 이게, 자, 사랑은 무슨 힘이요? 알고 보니까. 뭉치는 힘이야. 그렇죠? 뭉치는 힘이야. 그러니까 양성자도 뭐요? 너희들 헤어지지 마. 함께 해야 돼. 함께 해야만 뭐가 된다고. 전자도 뭐요? 떨어져 나가지 말아야 돼. 그래야 창조주의 목적이 달성. 그래서 함께 하게 하는, 함께 해서 어떤 더 큰 목적을 이루는 그런 마음을 사랑이라고 부른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창조주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 사랑의 법칙이 바로 생명 법칙입니다. 자. 우리가 생명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다시 강의를 본궤도 올려서 자, 생명의 본질은 사랑이라. 이것이 바로 생명이라. 이 생명은 죽은 것을 뭐요? 살려요. 살린다. 살린 에너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랑 중에 최고 최강의 사랑은 뭐예요? 무슨 사랑이요? 모성애죠. 모성애죠. 자, 사랑이 죽은 것을 살린다.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모성애입니다. 모성애가 죽은 애기 살립니까? 왜 그러죠? 사랑이 생명이라며? 못 살리잖아요. 자,
그런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박사님, 사랑이 생명이, 생명이 사랑인데, 그럼 왜 모성애는 죽은 자기 아기도 못 살립니까? 답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알면서도 모르는 존재야.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모르면서 또 아는 것 같이 생각하고 살아. 그 뭐냐면, 이 생명이 되는 이 사랑은, 이 생명 자체가 무선적 에너지예요. 영적 에너지고, 그 초인간적 에너지예요. 그렇죠? 초인간적 에너지예요. 그래서 사랑도 인간적 사랑이 있고, 무슨 사랑이 있어? 초인간적 사랑이 있어. 막 그거를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신적 차원의 사랑 또는 영적 차원의 사랑, 그 사랑이라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초인간적 영적 사랑과 모성애는 무선적 사랑이에요. 인간적 사랑이야. 자, 그래서 인간적 사랑과 차이점이 뭘까? 분명히 여기 차이가 있을까?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사랑은 사랑인 것 같은데, 이게 죽은 아기를 살릴 수 있을 정도의 파워, 에너지는 없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큰 차이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사랑을 사실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석가모니 선생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대자라고 불렀습니다. 대자. 자비할 때 자자. 이 석가모니 선생님은 진짜 이 진리를 아주 깊이 깨달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네. 대자, 대비. 그래서 자비라는 말을 쓰는데, 자비는 우리 인간적 차원에서 자비고, 신적 차원은 대자 대비라고 그래요. 무슨 차이일까? 자비와 대자 대비.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 그 차이는 뭘까? 그것은요, 이 은혜라는 것은 뭐가 없이 주는 것을 은혜라 불러요. 조건, 자격, 여부를 전혀 따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을 은혜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종교를 거부했던 이유, 신을 거부했던 이유, 연세대학교 다니면서 하나님을 아주 그냥 질색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도 인간의 사랑과 같은 사랑인 줄 알고 오해를 하고 거부를 한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아무리 봐도 뭐예요?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이 자식이 아주 나쁜 놈이야. 아주 나쁜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나는 신에게 다가갈 뭐예요? 자격이 없어. 신이 나를 보고 사랑을 줄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예수쟁이들 이렇게 둘러보면 지나 나나 별거 다른 것도 뭐예요? 없는데 저것들은 신이 자기에게 사랑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 내가 볼 때 웃기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자격 있고 나는 자격 없다 이 말이야? 나는 나 자격 없는 거 알아. 내가 너희들 보니까 너희들 자격 없어. 웃기지 마. 뭐 신을 믿는다고 왔다 갔다 해. 그런 마음이 무신론을 주장하는 마음이었어. 아시겠죠? 예. 네. 그런데 제가 깨닫고 보니까 신의 사랑은 생명이 되는 사랑은 은혜요. 그것은 은혜라는 것은 조건 없이 주는 걸 얘기합니다. 아무리 자격이 없어도. 그러니까 좀 막말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은 김정은이도 사랑하는 사랑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은 거 김정은이도 사랑한다고? 그럼 나는 안 믿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김정은이도 사랑해야 그것이 과연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렇죠? 여러분이 이 무조건적 사랑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유전자는 그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전자한테 키워지기 시작해. 그래서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이라고. 그래서 성경 보면 뭐예요? 그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는 너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뭐예요? 없다. 그러나 사랑하다. 네 원수를 나는 사랑한다. 너도 원수를 뭐요? 나처럼 사랑해봐라. 사랑할 수 없으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그 생명 에너지를 네 마음속에다 넣어주면 너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신이면 그 신을 거부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 에너지가 자연 선택력이요. 행력이요. 예. 네? 전차 기력이요.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온 우주 인간을 형성시켜서 유지되고 있는, 유지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힘이다. 이거요. 자. 그리고 또 무슨 말이 있어, 성경 보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한다. 죄 많은 놈은 벌을 더 줘야지. 왜 은혜를 더 줘? 자, 이 말 하는 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요? 뿅! 어? 이상하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창조주의 사랑은 이런 모든 에너지를 창조하신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거기서 결정적으로 거기서 모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엄마의 사랑, 모성애도 상당히 무조건적이야. 인간의 사랑치고는 진로 뭐요? 무조건적 사랑인데 모성애 아닌 다른 사랑은 다 어떤 사랑이요? 조건적이야. 네가 내 말 잘 들으면 사랑해 줄 끼고 말 안 들으면 뭐요? 혼내줄 기다. 이거를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어. 그러면 모성애는 상당히 무조건적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기 애기 아파서 죽으면 못 살려요. 왜 그럴까? 아무리 모성애라 하지만 김정은이는 사랑 못해.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무리 무조건적 사랑이지만 모성애가 지 새끼라야만 된다는 조건이 딱 붙어 있어. 옆집 새끼는 죽어도 뭐요? 관심 별로 없어.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조건적이라는 말은 무슨적이라는 말입니까? 이기적이라는 말이야. 그래서 이 이기적 사랑이기 때문에 생명이 될 수 있는 만큼 에너지가 없습니다.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 에너지,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새로운 뭐예요? 이해를 가지게 되면 여러분이 우리가 조건적인 사고의 감옥 속에 우리 자신을 가두어 놓고 살고 있어 사실은. 그래서 이 감옥을 나가는 것이 자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한다. 나는 자유인데 뭘 또 자유케 한다. 그건 뭐예요? 영적 자유를. 그러니까 사랑은 조건적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뭐예요? 조건적이라는 그 사고방식, 제한된 사고방식 속에 내가 가두어져 있다가, 이야, 이 우주에, 우주를 지배하는 실제적인 에너지는 무슨 사랑이야? 무조건적 사랑이네. 이럴 때 나는 이 감옥을 벗어나서, 그 감옥을 벗어나는 것을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해탈이라 그럽니다. 성경에서는 다시 태어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 해탈의 과정 한 번쯤은 뭐요? 겪어보고 눈을 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탈을 하고 무조건적 사랑 차원, 생명 차원으로 넘어가 보고 눈을 감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눈을 떴을 때는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 거요? 무조건적 사랑의 그 새로운 차원이 더 높은 세계, 하나님 차원에 가서 다시 생명을 얻어서 죽었던 내가 다시 뭐요? 그 생명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명을 받아서 살아나게 된다를 부활이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알고 나면 모든 의문이 쫙 풀리게 돼 있어요. 생명을 알기 전에는 부활 웃기고 있어요. 전당 웃기고 있네. 왜? 여러분, 자, 애벌레가 예? 자, 고치가 돼가지고 뭘 만들어요? 아니, 번데기가 돼가지고 뭘 만들어? 고치를 만들어, 그렇죠? 고치 속에 가두어진 번데기. 우리는 그거예요. 그러나 그 번데기는 뭐가 될 운명을 타고 났어요? 나비가 되게 되었어. 아무리 번데기 보고 너는 나비다. 그래도 믿어 안 믿어? 번데기 안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인간 번데기들이야. 이 인간 번데기들에게 너희들은 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안 믿어. 그러나 그래서 번데기들은 믿고 안 믿고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나비로 만들어 줍니다. 아시겠죠? 응. 뭐 번데기들 보고 믿으란 말.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의 선택이 필요해. 믿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존재를 믿으십시오. 믿으면 번데기가 나비를 상상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지꼬라지 이렇게 보면 번데기일 뿐이야. 그리고 번데기는 고치 바깥 세상을 상상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요, 그런 고치 속에 있는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것,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것, 이런 것을 다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봄에 뭐요? 봄에 뭘 피어? 꽃 피는 거 보고. 봄이 완모해, 오모해네. 그러지 말고. 자, 생명이. 하나님이 이 이상구에게, 상구야, 봐라, 꽃 봐라. 생명 있지? 모든 것이 생명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 감사한 거야. 그리고 그 생명이 내 유전자도 매 순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그 실상을 우리가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죠? 어.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번데기가 지금 나가야 돼. 번데기가 고치 밖으로 못 나가면, 고치 안에서 죽으면 번데기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살 만큼 살아서 죽는구나. 이러고 이제 끝이구나. 이제 이 끝, 그렇게 죽어버리면, 흑돼버리면 이제 끝이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번데기가 생각이 있다면. 뭐, 내가 번데기였으니까 번데기로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번데기가 죽을 때가 다 됐다 싶은데, 자꾸요, 입에서 끈적끈적한 액체가 자꾸 나와. 이게 왜 나올까? 그 액체가 특수한 물질입니다. 그 번데기 침샘에 있는 유전자, 특수 유전자가 그 액체를 만들어내요. 침 비슷한 액체를. 시간이 딱 되면 시간표에 맞춰서 그 액체를 생산. 그럼 이 번데기가요, 끈적끈적하고 이게 뭐 좀 귀찮으니까 어떠냐면, 그 고치 있잖아요, 고치. 그것도 자꾸 그냥 닦아버려요. 그런데 그 끈적끈적한 물질이 뭐 하냐면, 번데기 그 고치를 녹이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거기 자꾸 묻히면 그 묻은 자리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녹아가지고 쫙 열려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쫙 벌어지니까 갑자기 밖에서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쫙, 빛을 처음 봤네. 여러분, 성경에서는 빛이 뭐게? 빛이 바로 생명이. 여러분이 생명 강의를 들으신 것은 드디어 번데기가 빛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빛으로 어둠 속으로부터 뭐요? 자유하라는 거예요. 와, 빛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밖으로 나가고 싶어. 바깥이 있어, 외부가. 이때까지는 바깥이란 게 존재한다는 걸 생각도 안 했어. 번데기 시대에 누가 와가지고 야, 바깥이 있어, 그럼 믿겠어 안 믿겠어? 안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제가 철저한 무신론자에다가 하나님을 다 알게 되니까, 이야, 번데기로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자, 나옵니다. 그래도 다 나왔어. 나왔는데, 나왔는데 보니까 이상한 색깔이 있어. 그렇죠? 처음에는 없었던 색깔이, 깜깜한 데서 안 보여서 색깔이. 울긋불긋한 색깔이야. 근데 갑자기 어떻게 쫙 펴고 싶어서 펴니까 이게 뭐예요? 찬란한 날개야. 야, 아시겠죠?
와, 이게 나야, 나야. 그럴 때 이걸 한번 넣어요. 해보고 싶어. 날라 올라가는 거야. 오! 오! 야, 뭐, 온갖 게 다 있어! 막, 이쁜 꽃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 그래서 꽃에 가서 뽀뽀를 해보고 싶어. 어? 그 뽀뽀하니까 또 꿀 냄새가 나. 그랬더니 뭐요? 크, 이렇게 감기던 게 쫙 펴. 와! 이런 맛을 처음 봤어. 저는 깨닫고 다시 말해서 정신을 차리고 정신님이 들어와서 또는 성령이 들어와서 꽃을 보니까 생명이 보이고 그렇죠. 모든 것을 병아리를 보니까 생명이 보이고 제 몸에 있던 15가지 병이 싹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기관지, 천식,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예. 그 다음에 역류성, 식도염, 예. 십이지장, 궤양, 만성소화, 불량, 예. 신경성, 대장염, 치질, 무좀, 15가지 병이, 내가 의사로서, 미국서 공부한 의사로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 한 가지 병도 내가 처방하는 약으로는 치유될 수가 없는 병들이 생명을 인식하면서 그 사랑을 그래서 성경을 펴니까 그게 꿀 같은 사랑이 있어. 그래서 사랑의 묘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무조건적 사랑. 이야, 내가 하나님을 크게 오해했구나. 철저히 조건적. 착한 놈은 뭐요? 천국, 정민이는 어느 천국 가? 형규, 너도 보내주지. 잘 봐줬다. 한테, 넌 안 되겠는데. 이런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다 준비해가지고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해놨으니까 믿어달라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거를 믿어주면 너희 유전자 켜지고 너희가 변화될 수밖에 뭐예요? 없다 이 말이야. 변화될 거라고. 믿어. 그러면 아무리 안 착해도 착해질까요? 착해질까요? 그걸 느끼고 감사하면 착해지는 거예요. 착해지는 방법 중에 최고는 뭐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착하지 마라 그래도 착해요? 안 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댕기는 사람 중에 안 착한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은 믿는다 그러는데 그 믿음은 뭐예요? 그거는 조건적 믿음이다. 자기가 이 정도로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돈도 많이 냈으니까 천국을 자기 같은 사람은 보내줄 거야라는 아주 유치한 조건적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죽은 믿음, 생명이 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무슨 믿음을 가져야 돼요? 생명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생명적인 믿음은 무조건적 사랑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가 탈피라고 그러잖아. 탈피한다. 번데기가 뭐예요? 고치를 탈피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탈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빛을 조금 봐야 됩니다. 빛을 조금 보면 아, 나를 빛으로부터 분리하고 있는 뭐예요? 이 껍질이 있구나.
이게 내가 만든 이상한 껍질이구나. 그거를 뭐요? 그거를 두고 차 나와서. 그래서 여러분, 이 뉴 스타트는 뭐냐? 병만 낫는 게 뉴 스타트가 아니라, 정신 차려가지고 해탈하는 것이 뉴 스타트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말을 쓰고, 거듭남. 석가 선생님은 뭐예요? 해탈. 해탈을 하려면, 해탈이 될 때는 뭐 했을 때다? 내 마음 속에 성불, 성불사. 성불이란 말은 뭐예요? 불은 진리를 뜻합니다. 진리가 내 마음 속에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공자 선생님은 뭐라 그래요? 견성이라고 부릅니다. 볼견자에 뭐를 본다? 나의 본성을 본다. 내 본성은 번데기가 아니야. 나비야. 그걸 보라 이거야. 아시겠죠? 그래야지.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뭐라 그랬습니까? 네 자신을 알라. 그 견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신이 네가 알고 있는 네가 아니라는 거야. 너 번데기지? 근데 너 번데기 아니거든. 이 말이 네 자신을 말하는 말이야. 우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보는 것보다는 뭐예요? 훨씬 더 차원이 높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차원의 존재가 아니고 어디 차원이요? 하늘 차원의 존재예요. 그래서 하늘 차원으로 반드시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끝내야 되는데, 이제, 자, 그럴듯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제가 이 질문만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늘 차원에서 창조했으면 하늘 차원에 가만 놔두지? 왜 이렇게 땅에 와가지고 이래 쌌냐? 암도 걸리고. 그것은 아주 그 얘기를 써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나비가 되셨습니다. 아시겠죠?